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 13곳 가운데 9곳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입 논술을 출제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같이 정규 교과를 벗어난 평가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됐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봉고사 형태의 어려운 문제풀이를 금지한 대입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습니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겁니다. 대학은 논술 난이도를 스스로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따르면 주요 대학 자연계 논술 문제의 21.3%가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났습니다. 2014학년도에 20.9%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52%, 연세대는 47% 이상의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주요 대학 13곳 가운데 9곳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 논술의 괴리가 가장 컸습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2014학년도 21.7%에서 2015학년도 25.6%로 늘어 수학학습 부담이 오히려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어려운 주관식인 본고사형 문제도 301문항 가운데 253문항으로 84%에 달했습니다. 사교육을 조정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학이 원하는 선발 방식으로 고교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학들은 분석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리 논술할 때 답할 수 있는 영역이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 내면은 제재를 받으니까 그걸 유의해서 내십시오. 그렇게 냈고요. 교육부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대학별 입학 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